사회를 맡게 된 주목과 감사, 홍서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시간인데도 오늘 강연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강연은 작년 2017년 2학기 중국의 현대문학의 작품과 작가를 중심으로 기획된 바 있으며 이번 강연은 2018년도 1학기에 다시 그 뒤를 이어서 준비된 강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문대중 강연을 표방하고 있는 본 강연은 저희 중문과의 그 BK21 플러스 중일 언어문화 교육 연구사업단이 주최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와 중국 중문과 소속의 그 중국어문연구회가 함께 주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는 중국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그 취지로 개설된 강연으로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키워드 그리고 관련 작가, 관련 텍스트들을 좀 더 대중적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두 분의 선생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것인데요. 중국 서정 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시경을 이재원 선생님께서 강연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 서사 문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표시이자 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사기 열전의 오자서편을 권은영 선생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선생님을 어디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고려대학교 중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전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학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시경학과 경학의 이제 권위자로서 관련된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경을 중심으로 시경이 노랫말에서 육아의 경전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착되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강연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중국과의 소통을 위해서 비빔돌이 될 수 있는 강연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세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재원입니다.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강연을 하실 분들을 뭐 좀 모은다고 해서 저는 멀찌감치 도망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강론은 강하지만 총론은 전혀 약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제 전공 아주 구석진 건 잘하지만은 이게 큰 거는 제 전공은 아니고 전혀 할 줄 몰라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저 식사 나시죠? 그래서 뭣도 모르고 나갔다가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뭐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시경이나 하시죠? 예, 전공이신데 그래서 그럽시다 해가지고서 결국은 이게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하다가 거기다 또 이게 이제 대중들을 위한 강연이니까 가장 쉬운 걸 하자 해서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노랫말에서 육아의 경전으로 했는데 쉬운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게 아닌가 해가지고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건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시간 대중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 내에 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즉 노랫말에서 육아의 경전이라고 했습니다. 시경이란 말, 그리고 나서 부제가 시경입니다. 왜 노랫말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떨까요? 이쪽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첫 페이지를 굉장히 좀 긴 시 하나를 그 내놨습니다. 이것은 관저라고 시경에서 제일 첫 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즉 시경이 305편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관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경서 중에서 편수가 제일 많은 경서가 뭐냐 하면 시경입니다. 왜냐? 305편이니까. 다른 거는 뭐 30편, 50편 합니다만 305편입니다. 그래서 시경 같은 경우는 뭐 시 같은 경우는 뭐 몇 수 합니다만 시경에서는 편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편, 이게 한 편입니다. 그리고 요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른쪽에 요게 한 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지금 네 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요걸 장이라고 합니다. 그냥 편, 장, 구. 이게 일반적인 그 이 시경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건 관저인데 전체로 본다면은 전체 3장이죠. 그리고 1장은 4구고 2장과 3장은 8구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은 시경이라는 것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해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관관적으로 오른쪽 거는 한자니까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한자들이 많으니까요. 저도 그래서 구구관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어떻게 이것을 의성어이기 때문에 그냥 구구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그 이 시중에 떠도는 번역본들을 칸닝해가지고서 조합을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구구하는 우는 진경이라는 새인데 이게 물술이라고도 합니다. 그 새가 저쪽 강가 모래톱에서 다정스럽게 정답게 울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저 강가의 그 모래섬에서 새 두 마리가 정답게 울고 있다. 이것과 대비되는 우리나라 유행 가사도 있습니다. 외로이 서 있는 물새 한 마리 하춘화가 부른 노래도 있습니다. 그 노래는 굉장히 서글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님을 어디 갔나 해가지고서 굉장히 쓸쓸한 노래인데 이건 정반대입니다. 새 두 마리가 이렇게 정답게 있다. 그걸 보니까 연상이 돼서 뭐가 나왔냐 하면은 얌전하고 정숙한 아가씨. 요조숙녀는 군자호구다. 이때 호구는 우리가 일본적 얘기는 호구 아닙니다. 좋은 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가씨는 군자의 좋은 배필이래. 이렇게 좋은 짝이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게 첫 번째 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가지고서는 뭐 올망졸망한 마른 포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걸 뭐 찾는다. 그건 캘라고 따는 거죠. 마른 풀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가지고서 그걸 먹습니다. 이게 음식 이 식품 대용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뭐냐 정숙 아름답고 정숙한 아가씨를 자나깨나 찾는다 했는데 이게 요새 와 가지고서는 이 어떤 이 식물을 채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그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게 그 남녀 간의 어떤 사랑, 구애 활동,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이 채집, 이것을 가지고서 상징을 한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하는 이 두 가지 채집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그 남녀 간의 사랑, 그것을 의미하고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다. 그래서 찾아도 구해도 구해도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가 어디 내 님은 어디 계실까
그런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찾질 못했어요. 근데 뭐냐, 지금 이 요조스러운, 요조한 숙녀, 괜찮은 아가씨를 한번 찾아가는데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없었나?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 사실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 사랑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오매 사복했다. 자나깨나 그 아가씨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재유재. 그래서 오래오래도록 이리리착 전전반칙하는 거죠. 잠을 못 이루고 이리리착 저리리착 한다. 이게 참 사랑에 빠져가지고서 이게 사람 그 저 뭐죠? 열병을 아는 겁니다. 상사병 하나서.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얼망종을 마른 불을 이리저리 또 캔다. 딴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얌전하고 정숙한 아가씨를 금수를 타고 금수라는 거 지금 우리 얘기하면 기타 치면서 서로 사랑을 속삭인다. 그래서 금수리 좋다. 한 얘기 여기서 나온 것이죠. 금수리라는 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그 마른 풀을 이리저리 고르니까 얌전하고 정숙한 아가씨를 종고락지라고 해서 풍악을 울리면서 즐겁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사랑 노래 아닌가요? 그죠? 남자가 처녀가 총각이 처녀를 찾아가지고서 멋진 아가씨 보고 좀 사랑하고 싶어서 또는 이미 그래서 사랑에 성공해서 결혼까지 한 거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이런 노래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육아의 경전이 됐느냐. 그러면 육아의 경전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랑 노래가 과연 육아의 경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경전이 됐느냐. 그 문제를 한번 따져보자 해서 이 제목을 노랫말에서 육아의 경전으로 이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다음, 예. 그 우리가 그 문학사를 뭐 가르치고 배울 때 제일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정체성의 문제, 시경의 정체성이 뭐냐에 대해서 항상 혼란에 빠집니다. 뭐냐, 시경이란 혹은해서 중국 문학사 책을 보면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의 총집으로서 운문의 중국 문학 운문 문학의 시초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중국 문학 자체의 출발점이다 효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이는 게 뭐냐 하면은 유가 경전의 하나다. 그럼 얘가 시경이라는 것이 문학 작품이냐 아니면은 유가 경전이냐 두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인데 문학사에서 그러면 하나만 얘기하지 왜 유가 경전까지 얘기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시경을 문학 작품으로 그다지 보질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가의 경전으로서도 중시가 됐고 문학 작품으로서는 보다는 유가 경전을 더 중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유가 경전이라는 것이 여기 조그맣게 써놨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사서삼경 또는 사서오경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게 참고로 보시는데 그 경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시경, 서경, 역경이죠. 그래서 시. 근데 일반적으로 시경 예전에는 시경을 경이라고 하지 않고 시 또는 시삼백이라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 것이 유가의 경전이 되면서 시경자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제가 노랫말에서 육아의 경전이라고 한 그 의미, 취지는 뭐냐 하면은 결국 시 또는 시300에서 시경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겉으로 봐서는 명칭의 변화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중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음악에서 언어 문자로 바뀐다. 즉 음악에서 이게 언어로 성격이 변화하면서 음악적인 특징, 성격을 상실한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노래, 음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는데 후대로 가면서 노래, 음악과는 이
관계가 괴리가 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서정적인 작품, 아까 이 사회자께서 서정문학의 대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정문학으로 보기보다는 전통적으로는 뭐냐 서정적인 작품에서 오히려 교화의 수단, 교화의 경전화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것은 다시 이야기한다면 시경 중에서 원래 고유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더욱 강화시키고 또한 많은 견강부괴하는 것이죠. 억지로 저 해석을 하는 성분을 더 덧붙임으로써 시경이 일반 문학이 따라갈 수 없는 전파 경로 그리고 범위를 획득하고 그리고 경이라는 사실 시산백이죠. 거기에 경이라고 하는 무거운 십자가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을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서 시경은 더 이상 그 높아질 수 없는 무상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유가로서 그 경전으로서 반면에 한동안은 뭐냐면 시가 본연의 순수 문학적인 그런 어떤 그 이 정체성 삶을 상실하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시경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경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성경도 있고 쿠란경도 있고 유가에서는 사서삼경할 때 뭐 삼경, 오경이라고 해서 경이라는 것은 여러 이 전적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될 만한 것들 또는 종교적인 책 이런 것들을 전적을 서적을 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가에서는 바로 이런 사서삼경이 되겠습니다. 물론 후대에 와가지고서는 무슨 뭐 다경, 차에 관련된 것은 다경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그 경자를 붙여가지고 주경 술과 관련된 건 경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경이라는 것은 일정 불변한다 불변하는 그런 그 어떤 원칙 법칙을 실은 그런 기록한 책을 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 시경에 또 시에도 경자를 붙이게 된 것은 어떠한 그 경로를 통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한번 같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뭐 시경의 구성과 내용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스킵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 시경은 전체적으로 305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꼭 괄호 안에 보시면 311로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31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시경은 풍아송으로 구성되어 있고 풍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 또 민요 이런 국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민요를 얘기합니다. 각 지역 이 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른쪽에 이렇게 좀 글자를 좀 나왔습니다만 국, 혹, 역 이게 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라만이 아니라 지역. 그러니까 이 각 지역에서 유행하던 노래 민요 이게 국입니다. 그리고 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설명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여름 하자와 통합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은 중국의 중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원 지역 가장 그 왕실 경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실이 있는 지역에서 유행하던 거 그 노래가 그 표준어로 쓰인 말들이죠. 그것을 그 아라고 합니다. 그것은 서와 대어로 나눠지고 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송 자체가 송축하다, 칭송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송은 얼굴용자와 또 통해가지고서 어떤 무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춤과 곁들여서 노래를 하는 것이 송입니다. 그래서 이 국풍은 160편입니다. 그리고 아는 소아와 대화로 나눠가지고서 74편, 32편 되어 있는데 바로 소아의 제목만 있고 지금 가사가 없는 게 6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0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는 다 이렇게 돼 있고 보시는 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성, 노성, 상송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주성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왕실의 종묘 제사라든지 악장 그런 것에 대한 악장 가사가 바로 송이 됩니다. 이 시대는 서주 초기부터 시작해서 서주 초기라고 하면 BC 1046년 뭐 이 정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한 BC 11세기부터 시작해서 가장 늦은 시간은 BC 600년 또는 599년. 이건 이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진풍 주림편입니다. 이건 뭐 그 고사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뭐 설명하려면 그것 한두 곳도 없고 그것만 해도 한 시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만 그게 진풍 주림편이 이게 춘추 중후반기가 되겠습니다. 공자가 태어나기 한 60년 전이 되겠습니다. 50년 전 정도 되겠죠. 그때까지가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시경에 기록 수록된 그 이 시들의 지역인 황하 유역 장강이 되겠고요. 그럼 이러한 것은 어떻게 그 유래가 됐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왕실의 악관들이 왕실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에 그 행사용으로 그 창작을 한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 이건 기록입니다만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천자가 그 관리를 각 지역에 파견을 해가지고서 각 지역에서 유행하는 그런 시들을 다 채집을 했다고 합니다. 왜 채집을 했느냐? 자기가 임명한 여러 제후국들이 제대로 다스려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노래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겠다. 그리고 제후만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정치하는가 그것도 살펴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천자가 사방을 순수할 때 그때 여러 궁경대부들 제후들이 또 시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럼 그 바친 시들을 다 받아가지고서 중앙에서 그 태사라고 하는 악관이 그걸 다 정리하고 그것을 음악에 맞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악에 맞췄다는 것은 뭐냐? 그걸 실제로 실용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냥 노래로 그냥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용적으로 사용을 한 것이 바로 이 시기의 그 시경의 활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시경을 활용할 수가 있었느냐 하면은 중국 주나라가 건립하고 나서 주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그 예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주나라의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음악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주나라를 통치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 천자가 바로 이러한 음악을 가지고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걸 실용적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시경의 시를 그 수집을 해가서 편찬을 했던 것은 결코 순수 문학적인 것을 뭐 그 감성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주된 목적은 뭐냐? 정치적인 목적이 가장 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가장 컸던 것은 그 후에 한나라 때 한 무제도 이러한 것을 본떠서 악부라는 기관을 세우고 물론 악부라는 것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한 무제 때 본격적으로 세우고 그리고 관리를 파견해서 그 여러 지역의 그 민간 가요를 다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음악 연주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 그 지역의 어떤 정치 상황도 파악하고 했던 건데 그것은 시경의 주나라 때 주나라 천자가 했던 것을 한번 흉내내 본 것입니다. 자기도 한번 폼잡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전통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런 악부 시집이라는 것이 남아있고 그 악부 시집의 특징이 뭐냐 그 시경의 풍아송처럼 악부 시집도 음악의 악조랑이 뭘까요? 음악의 어떤 곡조에 따라 가지고서 시를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내용에 따라서보다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음악의 곡조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악구시라든가 시경이라든지 다 음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실까요? 그래서 이 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고, 그리고 그 중앙의 그 악공, 지금 말하면 음악가죠. 그 궁중 음악가들이 그러한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 전체 모은 것은 몇 편이었냐면 대충 300여 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이거 그 얘기했다시피 BC 11세기에서 BC 6세기, 7세기까지 한 5, 6세기에 걸쳐서 모은 시가 300편밖에 안 되겠느냐? 아니겠죠? 역대로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왜 300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이건 뭐냐, 뭘 의미하냐면은 예를 들어 3,000편이다 할 경우 엄청 이만큼 두꺼울 거 아닙니까? 지금 책으로 한다면은. 근데 이것을 실용에 있어서 실제로 현실에서 응용하고 사용을 하려면, 그리고 연주를 해가지고 노래를 하고 하려면은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건 이 시경이라는 것은 중앙 천자의 중앙에서만이 아니라 각 제후국에도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뭐 연회에서나 각종 공식적인 의식 의전에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제후가 주나라에 왔을 때, 그럼 천자를 그 아련할 때, 종묘 제사 지낼 때 그때 하거나, 또는 제후들끼리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 연애를 베풀 때, 또는 일반적인 교류를 할 때 오락으로 이럴 때 이걸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 통일된 어떤 텍스트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걸 중앙에서 천자가 그걸 정해 가지고서 나눠준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서 그럼 거기에 똑같은 어떤 곡 악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연주를 하고 사용을 했던 것인데, 이게 시대마다 약간씩은 이 업데이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것 중에서 이것보다 이게 낫겠다 하면 이거 빼고 이걸 집어넣고 해서 한 300편 정도면 대충 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악공들이. 그래서 거의 매 그 이 시대마다 이게 그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텍스트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00여 편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공들은 그것을 뭐 거의 다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악공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 장님들이 했던 거니까 그걸 외워서 하는 것이지 본구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러한 용도에 있어서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시삼백을 읊조리고 시삼백을 연주하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맞춰서 춤을 춘다 하는 것인데, 이게 어디나 묵자 그 이 유가를 그 맹렬히 공격했고 유가와 경쟁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묵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가에서는 이런 걸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언제 나라 다스리고 할 거냐 하는 것이 이 나오는데, 이건 다시 이야기한다면은 유가에서는 이렇게 했다 하는 건데, 사실은 유가에서만 했던 것이 아니고 유가 사람들만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시기에 즉 춘추 이전에 주나라 초기부터 대부분 다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공식적인 행사에서도 이렇게 해왔으니까요. 송시라는 건 그 시삼의 읊조리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현실이라는 건 기타 치면서 이거를 연주했다. 당연히 했죠. 그거는 그 악공들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가실, 그리고 그것을 노래로 또 옮겨서 불렀고, 그리고 무시라는 건 그 뭐죠? 그 노래에 따라 가지고 춤을 추고, 이런 것은 시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춤을 추는 거 이런 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얘기에도 춤을 추는 그런 그 법칙에 대한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용도는 바로 이러한 그 연회용이고 일반적인 사교 활동을 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러한 것은 그러면 대부분이 상류사회에서 귀족들이 보편적으로 그 어떤 그 사용, 그 저 했던
그런 활동이 없고, 그리고 이러한 시경이라는 것은 이를 위한 그 교재로서 사용이 됐던 거고, 상류사의 인사들이 이런 문화적인 소양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이 시경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시경의 습득을 통해 가지고서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보다 높은 학문적인 풍토와 격조 높은 외교 화법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것이 시경이라는 것이 그냥 그 연회용으로 잔치용으로서만 썼던 게 아니라 나중엔 이게 외교적인 용도로서 이게 쓰이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러한 외교 경우에 있어서 시경을 활용한다는 것은 시경이 드디어 원래의 서정적인 면에서 서정적인 그 이 저 정체성을 잃어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시경의 쓰임. 네. 앞쪽으로 가시죠. 네, 여기야. 계속 보는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런 음악 위주로 쓰였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로서 제가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그 의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의례 향음주례라고 하는 책인데, 그런데 의례라는 것은 시경 거의 사서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의례, 예전 원래는 사서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이걸 대신에 얘기를 오경 중에 하나로 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의례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이걸 천서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책이다. 어렵긴 정말 속된 말 더럽게 어렵습니다. 보다 보면 진짜 이거 완전히 머리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런 그 구절이 나옵니다. 향음주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이라는 얘기입니다만, 예전에는 각 지방에 있어서 일정한 행정 단위죠. 지방 정부에 거기에서 음주 술을 마시면서 어떤 잔치를 벌일 때 행하던 행사입니다. 이게 향음주례입니다. 그 향음주례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선 경로 잔치입니다. 첫째가. 그리고 더 큰 건 뭐냐면은 인재 발굴입니다. 그래서 인재를 발굴해서 인재 추천까지 하는 것이 바로 향음주례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장유, 유서, 그 다음에 어떤 귀천을 따지고 하는 것인데, 이때는 뭘 하냐면은 나이 50살 된 사람, 60 넘어야 앉을 수가 있어요. 50살 된 사람은 자리에 앉지도 못해요. 그냥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 50살 먹은 사람은 음식도 많이 그 종류가 다 달라요. 적게 주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러한 것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악공이 당상 이런 거, 이게 지금 당상이고 여러분들 앉은 데는 당하입니다. 제가 당상에 있는 당상관입니다. 여러분 당하고요. 그러면 당상에서는 농명, 사무, 황자, 이게 소화에 있는 건데 이걸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는데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기타에 맞춰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하에서는 남해, 백화, 화서 이 세 가지.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이것은 생황으로 연주한다고 하는데, 생황으로 연주하는 것이 여섯 개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소화에서 얘기하는 여섯 편입니다. 그 가사가 없는 여섯 편입니다. 이걸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뭐 그 남녀가 이런 노래하고 맨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맨 아래 겁니다. 바로 보면 관저 주남의 관저 갈담권이 소남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맨 앞에 제가 들었던 관저가 여기 나옵니다. 관저는 뭐였죠 원래? 남녀간의 사랑을 읊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뚱맞게 여기 와가지고 이런 노래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좀 엄숙한 자리 아닙니까? 노인네 모시고 지금 그 경로잔치하고 그 인재를 발굴해 훌륭한 사람 모셔가지고 하는 자리에서 이런 남녀간의 사랑 노래를 한다.
이건 무엇 의미하냐 하면은 여기는 음악 위주였다는 얘기입니다. 즉 노래 위주였지 가사 내용 위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뭐죠? 얼마 전에 뭐 김정은 와가지고서도 뭐 노래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슬픈 노래하면서 괜히 좋다고 박수치는 거 아닙니까? 그 즐거운 자리면 즐거운 노래 불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였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위주로 사용이 됐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얘들 쭉 이제 다 넘어가시죠. 그러면 그것도 넘어가시고요. 아, 앞쪽으로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열례라고 했는데 거의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춘추시대로 오면서, 즉, 춘추시대로 오면서부터는 제후들이 강성해지고 주나라 천자의 힘이 약해집니다. 드디어 약육 강식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쟁이 빈번해지고, 빈번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서로 외교적인 왕래가 아주 빈번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 합종 연행하면서 이 사람들 이쪽 이 나라와 서로 연합해가 저쪽 대항하고 침공하고 이런 일이 빈번히 생긴 것입니다. 이럴 때 시라는 것이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하는 얘기죠. 이때는 결국은 음악의 성을 상실하고 언어 문자적인 의미를 취하게 된다. 즉 시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의미, 시의 의미를 취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여기서 부시 언지 단장추이라고 했는데 뭐냐 시를 읊어가지고서 자기의 뜻, 자기 나라의 어떤 생각, 취지, 주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단장추이를 했다. 아까 말씀드린 장이죠. 편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만을 취해가지고 거기에 일부 뜻만을 가지고 상대편에게 그 자기 나라 또는 자기 신의 뜻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를 모르면 상대편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좀 비웃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를 알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알기 위해서는 공통된 텍스트가 있어야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로 든 것 두 개를 했습니다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좌전 문공 13년에 나온 얘기인데 노나라 문공이 진나라 그 당시에 진문공 후예니까 진나라가 가장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산서성 지역이 하북성 산서성에 있었습니다만 노나라는 산동성이고 조그만 나라에서 진나라를 방문하고 동맹관계를 회복했다. 그냥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노나라 그 문공이 가가지고서 관계를 회복을 한 겁니다. 가가지고서 김정은이가 미국 가가지고서 우리 좀 잘 지내자 해가지고 선 것처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여기 없습니다만 위나라라고 보여 위나라를 지나다가 위나라 군주가 그 사람 보고 야 우리나라도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내 대신 가가지고 어떻게 조금 좀 다리 좀 놔줄 수 없니? 해가지고 한번 알았어 하고 갑니다. 가가지고 또 다리 놔가지고서 서로 서로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니까 이번에 또 정나라에서 오는 길이니까요. 중간에 길목에서 정나라 목공이 좀 봅시다 해가지고서 진문공을 만나서 빗땅에서 그 지역에서 연회를 베풀고 그때 이제 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대부인 정나라 대부인 자아가 홍안이라는 시를 읊었다. 그리고 계문자 노나라 대부가 뭐라고 하냐 저희 임금님도 이러한 처지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 홍안이라는 시를 읊었다. 이건 소아의 소아에 있는 시입니다. 근데 꼭 다음 쪽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여기 홍안의 이 시입니다. 여기 보면 기러기 나라 그 날개살 부드득 부드득 그분 길 떠나 들판에서 고생하신다. 이에 불쌍한 사람이까지 미쳐 이 호랍이 과부를 가엾게 여기신다. 홍안 시의 제1장입니다.
어떤 시를 읊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일장을 지칭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뭘 취했느냐? 두 개입니다. 뭐냐면 그분 길 떠나, 그분이라는 것은 노나라 문공입니다. 그분이 떠나가지고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서 이리저리 해서 뭐 강화도 하고 하셨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 마음씨가 좋아가지고서 이 호라비 과부, 이 호라비 과부는 누구냐 하면 우리 힘없는 우리 정나라를 가엾게 여기신다. 무슨 얘기냐? 우리도 좀 봐주라. 우리 대신 가서 좀 다리 좀 놔주시오. 이 얘기입니다. 호라비 과부는 건 힘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쑥떡같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뭘 알아들으면 이건 이제 파이지.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 노나라 그 대부 계문자가 저희 임금님도 마찬가지로 처지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문자가 뭐냐 사월을 읊었다. 사월편이 바로 이겁니다. 사월은 완연한 여름, 6월이라 혹서도 다 지나간다. 이 이야기는 4월달에 출발해가지고서 6월까지 됐는데 아직까지도 집에 못 돌아가고 있다 하는 얘기죠. 뭐 이런 얘기니까 사실은 이거는 겨울에 갔으니까 이건 그건 아니십니다. 꽤 오랫동안 지금 바깥에 나와서 고생한다는 얘기. 우리가 고생하고 있어. 그런데 조상님들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 조상 어찌 차마 나에게 이렇게 하시느냐.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을 시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뭐예요? 당신들 좀 심하지 않소? 왜 또 우리 보고 또 진나라 다시 가서 다리 놔달라고 하시오? 우리 그 힘들어 뭐 탐욕겄소? 이 얘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시를 가지고 읊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이 자가라는 사람이 제치편의 제4장을 읊습니다. 제치편은 또 유명한 시편입니다만 그 고사는 빼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두 번째입니다. 큰 나라의 하소연을 하려 해도 누구한테 의지하고 누구한테 가야 되겠느냐. 지금 이건 사실은 이 제치 위나라라는 나라가 망해가지고서 그 허나라로 시집 갔던 허목군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정을 위해 가지고 이리저리 찌면서 구명 활동을 할 때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좀 큰 나라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소연해서 좀 우리나라를 좀 살려주시오 하는데 아무도 말 안 듣는데 근데 우리 어떡합니까? 고립무원이요. 그러니 당신밖에 없지 않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문자가 채미편의 제4장을 읊었다. 이 여기서는 뭘 얘기하느냐? 맨 마지막 겁니다. 저 어찌 감히 편이 있겠는가? 한 달에 세 번은 싸워 이겨야지. 이런 얘기죠. 아, 그래요? 뭐 우리만 편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세 번은 이겨야 되는 건 그러면 또 한번 가지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목공의 감사의절을 하고 노문공의 답례절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봐가지고 하는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 시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외교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시경 시편의 원래의 의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 구절만 따가지고서 사용을 했던 것이 바로 춘추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춘추말 전국 초기로 오면서부터는 또 달라집니다. 즉 공자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이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 교육기 다 이 주나라의 왕실의 권위가 거의 무너지기 때문에 교육기관이 쇠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자는 이 중국 최초의 학원장 아닙니까? 학원 차려가지고서 다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사설기관의 그 학원장이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이 그 기폐화되니까 전통적인 주나라의 예의제도라든지 음악교육이라는 것은 거의 뭐 망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됐다. 그것은 결국은 주나라의 전통적인 예학제도라는 것이 붕괴가 시작됐다. 그러므로 인해서 음악에 있어서 시에 있어서의 혼란과 남용이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새로운 음악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기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자는 이때 유가의 전통 사상을 그 굉장히 중시했고, 그리고 공자는 어떻게 본다면 유가학파라는 것은 관변학파입니다. 그리고 권력과 가장 유착된, 밀착된 학파가 바로 현실적인 학파가 그 유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통적인 그런 그 사상을 그대로 살리고 싶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경의 어떤 교육적 기능, 정치적 효용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 진출을 정계 진출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경의 교육적 효과란 뭐냐? 시경을 하면 사람이 온유동우해진다 하는 것이 이 예가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나요? 한참 넘어가야겠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만. 그리고 시를 배우지 않으면은 말을 할 수 없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건 뭐냐? 이거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라는 것을 활용을 하지 못하면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사회적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 300을 외우면서 정치를 막혔을 때 제대로 어쩌고저쩌고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외교사령으로 가가지고서 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역할,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많이 외운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고, 그리고서 왜 시를 배우지 않느냐? 감흥을 일으킬 수 있다. 감흥을 일으킨다는 건 무슨 얘기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상상력을 일으킬 수 있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정치적인 득실 또는 풍속의 이 뭐 성쇠 이런 것을 살필 수가 있고, 그걸 남과 잘 어울릴 수가 있고, 그리고 풍자 비판을 할 수 있다. 풍자 비판하는 것은 현실을 비판할 수 있다. 이런 그 기능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가까이는 어버이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을 섬길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새, 짐승, 풀, 나무 이름까지 알 수 있다. 한마디로 해서 시경이 모든 지식을 망라하는 백과전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경을 배워라. 그러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경을 가지고서 시경의 기록에 의해 가지고서 보면은 그 당시에 노나라의 실권자인 삼가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느냐. 천자가 많이 쓸 수 있는 음악을 자기네 제사 지내면서 사용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는 것을 그 인용 그 시경을 가지고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다음 쪽으로 보시죠. 그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하는 건 공자가 서주 시대 때 전통 음악을 복구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공자가 월권 행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자가 할 일 아니잖아요. 음악은 음악쟁이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자가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미 그 당시에는 그 각 제후국 천자국의 그 어떤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 다른 데로 가버리고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가 내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온 적 음악을 바로 잡았다. 그래서 아와 송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런 음악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잡았다. 그리고서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 정나라 음악입니다. 정나라는 지금의 하남성 지역인데 그 음악은 추방해야 된다. 왜냐? 정나라 음은 여기서 음탕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음탕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좀 그 늘어지고 좀 지나쳤다 하는 게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처음 나와가지고서 트위스트 허리를 막 흔들 때, 노래를 막 할 때, 그때 그 미국의 TV에서는 상체만 비쳤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 이건 너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 거 같이 그 당시에 새로운 정도 위, 즉 하남성, 하북성, 이 지역에서 유행하던 음악들이 전통 음악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슨 랩, 뭐 빠른 음악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들어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전히 뽕짝이거든요. 그거 들어야 되는데 빠른 음악 들으면
공자가 봐서는 아니, 클래식한 음악을 들었다가 갑자기 이런 음악이 되니까 이건 뭐냐 해가지고서 이거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해야 된, 이런 건 추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시 300편이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시의 주제, 생각은 사무사하다. 생각에 비뚤어진 사악한 것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이게 후대의 시경학을, 시경을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길잡이가 되고 그리고 오도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저, 아까 제가 들은 것이죠. 낙이불음, 즐겁되 지나치지 않고 그리고 슬프되 마음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이후에 사람들은 그 유가는 여전히 송시 300, 이 시경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춤도 추고 읊기도 하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서주 춘추시대 때의 시경, 시300이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 때의 그 예학 전례의 중요한 문화적인 도구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언어 교제 활동을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 귀족 상류 계층의 일반 교양 문화 수준을 뛰어넘는 존중을 받고 또 넓게 보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300이라는 것은 당시에 본다면 유가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보편적으로 귀족들이 사용을 하고 응용하고 활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자가 시경을 전수한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시경의 어떤 교제 활동의 공동 언어 재료라는 특성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지 만약에 이러한 구도가 즉 구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경을 응용하고 활용했다고 한다면은 시경은 유가의 경전이 될 수 있었겠느냐? 아니었겠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공자 이후에 즉 공자 이후에 전국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그 주나라 문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와 악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제후들이라는 것은 바로 춘추 전국시대로 가면서 패권 다툼이 돼서 힘만을 숭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천자국인 주나라는 더 이상 천자국이 아니죠. 뭐였어요? 그냥 명목만을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그 천자라는 권위마저 명목까지도 거의 상실하고 몰락하고 초라한 보잘것없는 제후국 조그마한 제후국 처지로 전락하고 말게 된 겁니다. 지금의 낙양 고지역의 조그만 나라로서 그냥 이름만 있는 천자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제후들도 저 천자 제 그런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자가 안중에 없으면 주나라의 어떤 예악 또한 안중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나라에서 원래 실행했던 그런 음악 같은 것도 결국은 예악 제도도 결국은 다 실천하지 않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유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안 좋은 현상이죠. 근데 이거 뒤집어서 생각한다 해본다면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전국시대라고 하는 시기는 한해 굉장히 개방적이고 새로운 개념,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는 격변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시기였다. 즉 기존의 틀을 파괴하고 부정하고 혁신을 하는 새 창신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서 제자 백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 자기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나타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전통적인 것은 이미 무시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거의 쓰지 않고 그런 어떤 그 유가 그 주나라에서 왕실에서 응용했던 예악 이러한 것들은 거의 뭐 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서 이런 그
시경 또한 옛날에 어떤 휘황찬란했던 그런 영광은 결국은 과거의 추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전국시대 때의 기록인 전국책 같은 데 보면은 이 시경을 인용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전국시대로 가면서부터는 시경 인용이 거의 없다. 이렇게 유가를 빼고는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다시 얘기한다면 시라는 건 과거에서는 무시할 수 없었던 그런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기능을 다 상실할 수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단지 그 유가의 수중에 남아서 명맥만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데, 그 왜 유가는 시경을 목숨처럼 떠받치느냐. 첫째, 자기네 조상님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자가 시경을 가지고서 제자들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이게 사기 공자 세가에 볼 것 같으면은 공자가 시, 서, 상서죠. 그리고 예, 그리고 악을 가지고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3천 제자가 되었다. 대충 3천 명이었다 그러죠. 3천 명 중에서 괜찮은 제자는 한 70명 됐다 그러죠. 한 3% 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 그리고 나서 또한 이러한 그 시경이라는 것이 그 유가적 그 취향하고 딱 맞는데 이것이 전국시대 때와는 안 맞질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유가만이 고집하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전국 중후기로 가면서 맹자 가보죠. 중후기로 가면서는 이런 맹자 그리고 순자에 와가지고 맹자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인용을 해가지고서 본래 의미는 좀 달리 쓰고 있고 자기의 논리 또 변론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맹자 첫 편에 나오는 것인데 그냥 보시면 되는데 왜 맹자 때는 이미 같이 이야기할 상대가 없어졌습니다. 시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변론하는 것은 다른 학파와는 하는 것은 없고 오로지 그 군주들과 제후 군주들과 얘기할 때 유가의 어떤 왕정 이런 것을 설파할 때 시경을 인용해서 논거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순자로 넘어가죠. 순자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유가의 마지막인 학자라고 하는데 순자 같은 경우는 시경을 엄청 많이 인용을 합니다. 지금 보면 한 27편에 76회? 뭐 그래야 조목으로 한 100 몇 개를 인용을 합니다. 엄청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자기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비유적으로 자기의 논거를 증명할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그 순자 당시에 어떤 이 전적에 인용되는 다른 서적들 보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진나라가 그 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분서 갱유를 하죠. 그러면서 제 갱유하면서 한 800여 명 죽이면서 책을 끼고 다니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냐 유가에 있어서 서로 시서를 얘기하는 사람 하다 걸리면은 기시 즉 공개 채용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 한나라 초기에 한 무제 때 동중서라는 사람이 나와서 유가가 얼마나 좋으냐 해가지고서 한 무제를 설득을 해서 결국은 한나라 통치 이념을 유가를 가지고서 통치 이념화 시킨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유가가 통치 이념화 되면서 유가의 경전 중, 유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교재 중에 하나인 시가 바로 경전화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전화 되는데 어떤 공식적인 그 정치 이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시경에 대한 해설 또한 이전 시기 해설에다가 새로운 해설을 덧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체제를 위해서 공무하는 정치현실을 옹호하는 기능까지를 수행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설,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것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시의 원래 그 서정적인 음악적인 이미 다 상실했습니다만 서정적인 의미라든지 원래 의미와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해석이 나타나게 된다. 그로 인해서 경전화가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요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서 한 그 다음 쪽을 보시면은 한대 시경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한 무제 때 오경 박사가 되고 그러면서 한나라 때 바로 삼가시라고 해가지고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시파로서 시경을 해석하는 것을 이런 세파가 있고 그리고 옛날 글로 됐던 원문을 찾았다 해가지고 나온 것이 고문이라 해가지고서 모시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이런 시의 해석이라는 것은 당시의 정치 현실과 굉장히 연관이 깊었다. 그래서 이 왕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만은 노시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러한 그 시경을 가지고서 왕을 그 어떤 그 가르쳤다 하는 것이죠. 즉 이것을 서정적인 게 아니라 교육적인 교재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음입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관조 맨 앞에 관조를 내놨지 않았습니까? 관조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 때 관조 아까 보신 건 뭐였죠? 관조는 어떤 남자가 여자를 보고 한눈에 뿅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꼬실까 해가지고서 성공했나 안 했나 알 수 없죠. 어쨌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건데 여기에 대해서 해설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제를 보면은 노시 같은 경우는 뭐라 하냐. 주나라 강왕이 강왕과 부인이 느지막하게 조정에 나왔다. 그러니까 둘이서 사랑을 속삭이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느지막하게 원래 제 시간에 나와가지고서 정사를 봐야 되는 느지막하게 나왔다. 그래서 관저시에서 이를 미리 알고서 숙녀를 얻어 군자에 짝지어줄 걸 생각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신은 어떠냐? 진경이는 이 새라는 것은 정결하고 짝과 조신하게 어울려. 무슨 얘기냐면 새가 서로 아주 서로 정다운데 그래서 딱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그래도 조신해가지고 사이를 두고 이렇게 껴안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다. 그래서 울음소리를 서로 찾으며 반드시 뭐 사람 없는 은밀한 곳에서 함께 한다. 그러므로 임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퇴근하고 나서는 그 침궁을 와가지고 후비가 그를 모실 때 머물고 떠나 또 언제 또 머물고 이제 떠나는 게 절도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의 대인은 안으로는 어떠냐? 미색에 빠졌고 혹 빠져 있고 그래가지고서 어진 사람이 그걸 보고서 아 관절한 시를 읊어가지고 숙녀에 대해 언급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함으로써 당시 그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를 풍자했다. 풍자시입니다. 두 개는 다. 노시 학파하고 한시 학파에서는 제시는 너무나 황당해서 제가 인용을 안 했습니다. 모시 고문에서 뭐라고 하냐 이건 더 재미있어요. 관저는 후비의 덕이다. 후비는 태사 문왕의 부인입니다. 그 덕인데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 그 아래에 볼 것 같으면 관저는 세 번째 주제죠. 숙녀를 얻어서 군자에게 짝지어줌을 즐거워했다. 이렇게 되죠. 관저는 숙녀를 누가 얻었냐 하면 관저 시편은 태사께서 이 만화님이 자기 남편을 위해 가지고서 첩을 물색을 해서 그 얻어주고 그걸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좋은 부인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예? 그래서 그 여조숙녀가 어쩌죠? 결국은 태사가 그 주나라가 잘 된 건 뭐야? 태사가 좋은 자기만이 혼자서 그 보필을 못하니까 그 현숙한 여자들을 많이 해가지고서 문왕에 보필을 했다는 얘기죠. 정말로 현모양처로서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관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게 나왔느냐? 이게 왜 이런 해설이 나왔느냐? 이거는 한나라 초기의 그 정치 형세와
상황과 맞물리는 것입니다. 한 고조의 부인이 누굽니까? 여후, 여치, 꽁치자 쓰는 여후입니다. 여후가 보통 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척부인, 한 고조가 그 자기 그 세컨드로 척부인을 얻어가지고서 거기서 또 아들도 낳고 그 굉장히 그 총애하니까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자기 남편 죽고 나서 척부인 어떡합니까? 팔다리 자르고 귀 파고 코 자르고 뭐죠? 눈 파고 해가지고 돼지우리 넣어가지고 돼지 사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주 모진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 외척들이 거의 한 나라를 장악하다시피 하죠. 그러한 것들을 아녀자의 덕에 대해서 아마 빗대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거지. 정치적인 상황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냐? 나라가 잘 되려면 아녀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기서 모신을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 송나라 때 와서 주의 같은 경우는 이거 아니다. 이건 뭐냐? 문왕이 좋은 아주 훌륭한 덕이 있고 성인 사시를 얻어서 배필을 삼으니까 궁중 사람들이 그 와서 시집 오는 걸 보고서 이거를 아주 칭송한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시인은 시인데 이렇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과거 한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송나라 명청 때까지 근 2000년간을 그렇게 이해를 해왔던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 이해 안 한다는 얘기죠. 지금은 어떠냐 하면은 그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음은 맨 마지막입니다만 대부분 이 네 가지로 봅니다. 즉 연가다, 사모의 노래다. 어떤 아가씨를 보고서 한눈에 반해가지고서 저 아가씨와 결혼했으면 그럼 맨 마지막은 뭐냐면은 그랬으면 하고 상상의 노래를 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혼 축하하는 노래다. 다른 사람이 보고 축하하는 노래다. 세 번째는 알던 아가씨를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우회 끝에 결혼에 골인하는 성공했다 하는 스토리 그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인재를 물색하고 천과 영입하려는 시다. 이 비유적인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것이 옳으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시라는 것은 시인의 손을 떠나는 순간 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시인의 해석이 달라진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시라는 것은 확정된 해석은 없다. 주제를.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한나라 때의 동중서, 유가를 한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만들게 하는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의 말로서 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은 이게 시간이 제한되어가지고서 제대로 말씀을 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